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융합과학 3단원, 생명의 진화 단원의 세 번째 시간으로 중단원 2단원인 생명의 진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단원 2단원 생명의 진화는 네 가지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합성 생물의 출현,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생명체의 진화와 생물 다양성, 지질 시대와 생명체의 역사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진화 1차시 시간으로 소단원 1단원인 광합성 생물의 출현과 소단원 2단원인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라는 단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기 전에 탄소화합물이 미리 존재했다라는 오파린의 가설을 밀러의 실험이 밝혔는데요. 그 밀러의 실험에서 부족했던 한계점들을 여러 과학자들이 보완하는 설명을 냈다. 그래서 원시세포의 탄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RNA 월드와 단백질 월드 가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RNA 월드는 RNA가 최초의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거였고, 단백질 월드는 단백질이 최초의 탄소화합물이었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어느 단계에선가는 DNA, RNA, 단백질, 모두를 이용하는 원시세포가 탄생했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시세포가 탄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배우는 게 바로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단원 1단원, 광합성 생물의 출현부터 들어가 보면 소단원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합성 세균의 출현으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이로 인해 지구대기의 성분, 생명체의 영양 방식, 호흡 방식, 생물의 서식지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고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발생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바로 이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현재 지각에 남아있는 화석 기록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늦어도 30억 년 전에는 지구상에 확실히 생명체가 존재했을 거다. 지구가 생성되고 6억 년 후인 40억 년 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명체 탄생 초기의 원시 생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원액 세포였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20억 년까지는 지구에 원액 생물 외의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지각에 남아있던 오래된 화석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본 거죠. 그런데 생명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만한 내용이 바로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출현과 산소혁명입니다. 원시 지구에는 지금처럼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산소가 굉장히 적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지금의 생물들, 대부분의 생물들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생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30억 년 전쯤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게 되면서 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광합성은 지금처럼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초기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물 대신 황화수소 같은 다른 물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 황이라는 다른 물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산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남색윤이라는 광합성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광합성에 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광합성에 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 산물로 산소가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환경을 남색윤 같은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줬다. 물을 이용한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는 결국은 물 속에 있는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을 만들었고, 이 산화철은 침전되어 해저에 퇴적암을 형성했다.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화철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적암의 색깔을 보면 약간 붉은빛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지각, 지금 남아있는 지각들을 관찰함으로써 이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산화철이 있는 걸로 보아 그 당시 환경에는 산소가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에 용해된 철이 모두 침전된 이후에, 그러니까 물 속에서 생성된 산소는 1차적으로 물에 있던 철을 산화시키는 데 이용이 되었고, 모두 침전된 이후에 생성된 산소들은 드디어 대기로 나가게 되었다는 설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산소가 대기로 방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 있던 산화철 이외에 바깥에 육지에 있던 암석에 있던 포함된 철까지도 산화를 시켜서 또그 암석에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암석의 기록, 지질의 기록을 이용해서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의 발생이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산소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였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이전에 무산소 환경, 즉 산소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던 많은 혐기성 생물들이 사멸했습니다. 산소를 대사에 이용하지 않는 생물들을 혐기성 생물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이 혐기성 생물들의 자리를 호기성 생물들이 차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질 대사 과정 중에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생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혐기성 생물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를 호기성 생물이 뺏어왔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대기 중에 산소가 방출되다 보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오존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존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성층권에서 오존층으로 형성을 해서 해로운 자외선이 지표로 도달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오존층을 형성함으로써 지표면에 자외선이 많이 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이 오존층을 때문에 바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소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자외선이 너무나 강력해서 생물들이 도저히 물 밖에서는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산소가 발생하면서 생긴 오존층 덕분에 해로운 자외선이 육상으로 도달하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이 이제 물 밖으로 나와 육지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어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소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합성 생물의 출현과 산소혁명에 대해 배웠으니까 이제 단순한 생물이 어떻게 복잡한 생물로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원핵 생물이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진핵 생물로 진화하였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였음을 알아본다. 즉, 단순했던 생물이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여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안다. 가 2번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단원의 목표입니다. 원핵세포의 공생으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려진 원핵세포와 오른쪽에 그려진 진핵세포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원핵세포에는 핵막이 없고 진핵세포에는 핵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원핵세포 내에서는 세포질상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진핵세포에서는 핵이라는 구조물 안에 DNA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핵생물이고 DNA를 보호해주는 별다른 공간이 없다는 것이 원핵세포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원핵세포에서는 소포체, 골수체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진핵세포에서는 소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진핵세포에서는 많이 관찰이 되죠. 그렇지만 원핵세포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포 골격이 원핵세포에는 없지만 진핵세포에는 세포 골격이 있다는 거예요. 골격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움직임이 가능하게끔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세포 골격도 똑같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액 세포의 공생으로 진액 세포가 출현하게 된그 내용을 설명하는 가설이 바로 이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원래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생물이 다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세균이라고 나와 있는 이 호기성 세균이 하나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 공생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발달할 수 있고,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하나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공생을 통해 시간이 지나 엽록체로 발달했을 거야 라는 설명이 바로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호기성 세균을 삼키서 공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남세균을 삼켜서 공생을 하면 엽록체가 되었을 거야 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원래는 산소 세균이든 이 남세균이든 원래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생명체지만 공생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생명체의 지위는 잃고 세포 소기관으로 남아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그럼 이 세포 내 공생설을 통해서 원액 생물이 진핵 생물로 변한 것까지는 배웠으니까 이제 진핵 생물에서도 간단했던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많은 세포가 협력하는 다세포 생물로 발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배워볼게요. 우선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함은 한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생물이죠. 쉽게 설명이 되죠. 근데 이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세포가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들 사이에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는 일이 다른 분업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에 군체라는 게 있는데, 이 군체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보면,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이후에 분리되지 않고 모여 있는 형태예요. 이것도 똑같이 다세포 생물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있다는 형태는 동일해요.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세포들 간에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역할이 없어요.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여 있는 거지. 다른 역할을 나누어서 각각 얘는 저 역할을 하고, 얘는 이 역할을 하고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체라는 애들은 다세포 생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광합성 생물이 출현함으로 해서 산소혁명이 일어났고, 산소혁명 덕분에 환경 조건이 변하면서 생물상이 변했다. 그래서 원액 생물이 세포 내 공생을 통해 진핵 생물로 발달을 했고, 진핵 생물들도 하나의 세포로 존재했던 단세포 생물에서 군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다세포 생물이라는 여러 세포가 모여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최종적인 형태가 되었다. 복잡한 생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 이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성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 진화론을 결정하는 이두 가지 큰 가설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유전자 풀의 변화로 종분화와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질 시대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있었고 어떤 생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